칵테일 서비스 하려고 그랬는데 아, 우리 직원이 먼저 쳤어요. 네. 다음 곡에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. 네. 첫 곡으로 전해드린 곡은 최영준 씨의 원곡인데요. 아마도 그건이라는 노래 전해드렸고요.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쪽지 적어주셔도 되고 자리에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. 제가 이제 개업한 지 한 달 반 정도 됐어요. 기존에 클라비스 사장님이 4년 동안 운영하셨고 제가 9월 1일부터 했거든요. 그래서 이제 두 달 조금 안 됐는데 제가 원래 운영하던 가게 이름은 김대리 생생음악 삶아라고 하는 석수동 쪽에 있었던 가게였었거든요. 그쪽에서 한 7년 정도 하다가 이쪽으로 왔어요. 그런데 제 상호를 걸려고 하니까 기존의 고객분들이 계셔서 제가 아직 간판을 안 바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려고 거기 그 자리 옆에 보시면 쿠폰 용지 제가 넣어두었거든요. 여러분들이 클라비스라는 상호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클라비스로 갈 거고요. 또 제 상호도 괜찮다 해주시면 또 제 상호로 제가 연말까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정해주신 상호로 새해에는 새 간판을 걸 거고요. 그때 채택되신 세 분 뽑아서 제가 20-30만 원 상당의 와인 서비스 할 예정이거든요. 오실 때마다 쿠폰 용지 적어주고 가시면 확률이 많이 늘어난다는 거 알고 계시죠? 연말에 연락드리니까 뒤쪽에 성함이랑 연락처 주시고 그냥 자리에 두고 가시면 됩니다. 이번에 전해드릴 곡은 어떤 곡을 전해드려볼까요? 아주 오래된 곡인데요. 어제가 아니고 아까 한 2시간 전쯤에 유튜브에서 김대리 삶아 또는 음악 삶아 제가 전에 운영하던 가게 이름을 치시면 오늘 들으신 노래들 이따 제가 새벽에 또 올려드리거든요. 그리고 또 기존에 손님들이 나오셔서 한 달 반 동안 여기 나오셔서 노래 부르신 분들 영상도 올라가 있어요. 여러분들 중에도 제가 8시하고 10시 타임은 여러분들의 무대를 내드리고 있어요. 여러분들 중에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무대를 꿈꾸는 가수를 꿈꾸시는 분들 또 아니면은 아 나 노래 잘한다 이러신 분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들어보고 무대를 꾸며 드리기도 하거든요. 참고하시길 바랄게요. 2시간 전쯤에 유튜브에서 박종진님께서 신청곡 주셨어요. 슬픈 계절에 만나요라는 곡. 그래서 이 곡 신청곡이셔서 전해드려 볼게요. 백영규 씨의 노래인데요. 아주 오래된 곡입니다. 한 30년도 넘은 것 같아요. 슬픈 계절에 만나요 전해드려 볼게요.